다코마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사역하고 있는 고인석, 박현희 선교사입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을 위해서 저희 가정과 저희 사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의미 있는 부활절, 특별한 부활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가정가정 위에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Happy Easter! Brothers and sisters at Tacoma First Baptist Church, greetings to you in the wonderful name of our Savior and Lord Jesus Christ. I join you in your Easter celebration from Zambia. I pray that this Easter will bring you a renewed hope in the risen Savior despite the COVID pandemic. Thank you so much for your commitment to the great commission of our Lord Jesus Christ. 타코마 제1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슬로바키아 질리나에서 사역하는 서일원 선교사입니다. 그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으로 동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지만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드리고요. 또한 우리 모두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비록 영상이나마 이렇게 2년 만에 또 이렇게 뵙고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반갑고 너무 기쁩니다. 우선 저희를 여러분 교회 후원 선교사로 세워주시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들 팬데믹 상황이지만은 건강히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인구가 10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확진자가 하루에 수천 명에서 만 명 이상씩 나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행정명령이 내려졌고 그래서 대면 사역은 저희도 못하고 있고요. 사역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섬기는 7개 집시촌에도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저희들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9월에는 후임 사역자였던 세르게이 나스테에게 저희 방주교회를 이양하고 저희는 지금 통역자 바그단과 함께 새로운 사역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는 가족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이 되어 힘겨운 시간들을 가졌지만 이제는 다 회복이 되어 건강하게 지내고 있고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교회와 모든 가족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변함없이 함께해 주시는 타코마 제일 침례교회에 기도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죽음에서 일어나시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축하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여기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100만에 육박하는 시리아 난민들, 무슬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사건도 그들은 부정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부활의 소망, 그 기쁨의 메시지를 그들은 모른 채 오늘도 선행으로 천국을 그들을 맛보려고 그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기도로 동참하셔서 정말 이 지역의 무슬림들이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의 메시지, 이 소망의 메시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늘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축복하며 감사합니다.